캔디 크러쉬 소다 414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좌우측에 하단에 있는 세로줄무늬랑 사탕 껍질을 합쳐줘야만 할것 같은 스테이지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왼쪽 하단에 사탕 껍질 줄무늬가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건다 사용해 준것 같아요. 이제 밑에 쪽 매칭을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맵이 끝이 아니었네요. 그건 좀 반전인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물고기 사탕부터 써주고,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써주고 나서 보라색 캔디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일단 매듭은 풀어줬고요. 매듭을 풀어줬으니까 이제 밑에 쪽 매칭을 위주로 해주면 될것 같은데 움직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최대한 가로줄무늬를 활용을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가로줄무늬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잘될수 있을진 잘 모르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